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바벨탑. 이 짧은 이야기는 족장시대 이전의 역사에 끔찍한 결론을 내린다. 노아로 말미암은 인류의 새 출발은 벌써 그의 술주정과 함의 경솔함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라들의 목록에는 함의 자손들에게 내려진 저주의 결과가 암시되어 있다. 실제로 이미 창세기 10장 5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 그리고 31절로 32절에 언어가 나뉘고 나라들이 분산될 것이 예고되어 있었으나 이제 창세기는 그 점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려 한다. 인간들이 하늘에 닿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시도하면서 이제 인간의 죄성은 모든 한계를 와해시켜 버렸다. 이로써 인류 전체에 미치는 또 다른 큰 심판을 초래하였다.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고 서로 협력할 수 없도록 언어가 혼잡해져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하늘을 침노하는 일이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바벨탑은 단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구성하는 죄와 심판의 이야기들에 더해진 추가물이 아니다. 1장부터 11장 전체에 걸쳐 우리는 이스라엘 당시의 다신론적 세계관들에 대한 은근한 비판을 찾을 수 있다. 창조와 홍수의 역사에 대한 창세기의 재진술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 고대 동양의 신화에서 발견된 것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사상들에 대한 비판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암시적이었으나 여기 11장에 와서 분명해졌다. 바벨론은 성전탑 혹은 지구라트로 유명하다. 그 기초는 지하 세계에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창세기는 바벨탑이 하늘에 닿기는 크며 하늘에서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만 했다. 바벨이란 신의 문이란 뜻이고 바벨론은 세계의 그 어느 곳보다 신에게 가까운 곳이란 자긍심이 있었다. 그 도시는 스스로 고대 세계의 종교적, 지적, 문화적 중심지요. 인간 문명의 걸작품이라고 간주했다. 그런데 구절은 바벨이 결코 신의 문이 아니라 잡탕이요 혼잡 혹은 어리석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바벨론의 무너진 지구라트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도시와 탑을 세우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의지하여 스스로 보호망을 구축하려는 인간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작정하지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셈의 기사. 셈의 간략한 이 계보에서 족장들의 나이가 다소 짧아지고 각 사람의 최종 수명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계보는 5장의 계보와 비슷하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세계 역사에 접목시키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시 역사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족장들의 이야기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한 것이다. 비록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있는 것이 없지만 누가복음 3장 34절로 36절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근원이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25장 11절까지 데라의 기사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12장부터 23장에 기술된 대부분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래서 이 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참고 창세기 25장 19절, 창세기 37장 2절. 분량이 긴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목적들이 성취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아담의 불순종은 죄악된 행실들을 일으켰고 이는 결국 홍수로 끝났다.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도 역시 실수하였고 이후 그 타락상은 바벨의 오만한 긍지에서 그 정점에 달하였다. 이 일로 결국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 시작하시는데 이번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함께 주어졌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고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또 그의 믿음의 모든 여정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그의 부르심을 묘사한다. 창세기 11장 27절로 30절. 우르에서의 가족. 두 가지 주목해야 할 요점이 있다. 첫째, 사례가 자식이 없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둘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고아였으나 그에게 입양된 것 같다. 그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였고 만약 사례가 자식이 없었다면 그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 우르에서 하란까지. 온 가족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우르는 남부 이라크의 중요한 문명 중심지였고 하란은 동부 시리아에 있었다. 하란에서 데라는 205세에 죽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때 135세였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기 60년 전에 아버지를 떠났음에 틀림없다.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고향 땅과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이동이 작고 개인주의적인 현대의 문화에서보다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훨씬 어려운 결정이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자기를 따르라고 도전하신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빌립보서 3장 8절.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은 창세기의 신학을 요약하면서 그 해석을 위한 열쇠를 제공한다. 4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부르셨다고 한다. 가나안 땅은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과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남부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그 약속이 더 구체화되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이 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고무되어 아브라함은 감사의 예배를 계속 드렸다. 그가 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7절 9절.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처음에 품었던 신앙적 열정을 잃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대신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인도하는 원리로 자리 잡았다. 사례를 자신의 누이로 소개한 것은 그녀에게 청혼하는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 꾸며낸 반쪽짜리 진실이다. 참고 창세기 20장 12절. 참고 창세기 24장 55절. 오빠들이 누이의 결혼을 지연시키기 위해 구혼자에게 약속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아마 아브라함은 모든 구혼 요청을 적당히 미뤄놓고 실제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애굽을 떠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의 청혼을 거절할 수 없어 사례는 바로의 규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가 기술되는 방식을 볼 때 아브라함의 행실이 좋게 평가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보내 그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참고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이 출애굽 축소판은 다음에 있을 더 큰 출애굽의 전조다. 참고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 누가복음 9장 31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들의 실수까지도 은혜로 극복하셔서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참고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다. 애굽에서의 경험으로 따끔한 교훈을 얻은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와 다시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풍요의 복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켰다.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상황을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교묘하게 둘러대는 대신에 조화를 이루려 하면서 자신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 조카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로 하여금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요단 골짜기는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으나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다. 도시의 번성이 순진한 촌사람을 현혹시켜 그 이면에 있는 부패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카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용은 더 풍성한 약속으로 보상받았다. 이 땅이 모든 땅이 되었고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어졌다. 그의 자손들은 단지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 땅을 평화롭게 나눌 것을 제안한 후 롯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아브라함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경이 항상 칭찬하는 뜻, 즉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자세를 보였다. 참고 시편 133편, 마태복음 5장 9절, 빌립보서 2장 1절로 15절, 주, 창세기 13장 10절, 평지의 세 도시들, 즉 소돔, 고모라, 소알의 위치가 어딘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해의 동부 해안을 따라 주전 2000년 직전에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다섯 군데의 유적지가 있는데 이 도시들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롯의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은 외적의 침략으로 방해를 받았다. 네 명의 왕들이 엘람, 이란의 한 지역의 그돌라오멜의 주도 아래 요단 골짜기를 정복했다. 13년이 지난 후 평지의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바로 그 동방의 연합군들이 다시 쳐들어왔다.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가 패하고 그 도시들은 약탈당했으며 롯은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끌고 이 외국의 연합군을 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모두 구하고 그들이 약탈당했던 재산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계신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소돔 왕은 누구보다도 고마워했어야 할 사람인데 한마디 감사의 말도 없이 퉁명스럽게 백성들을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돔의 불행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항의했다. 다른 한편 살렘의 제사장이자 왕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왕처럼 영접하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 다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 이 친절한 영접에 응답하여 아브라함은 그가 전리품으로 취한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태도가 의도적으로 대조되어 있다. 그들은 창세기 12장 3절의 예언에 아브라함을 대하는 두 종류 반응의 실례다. 소돔 왕은 그를 무시한 반면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하는 사람들 중 하나다. 따라서 소돔 왕은 저주를 받을 자이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소돔성의 운명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편 110편 4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는 약속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멜기세덱이 다윗의 계보에 대한 전조로서 예루살렘에서 추모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신약 성경은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모형, 즉 메시아의 예표로 본다. 그의 고귀한 신분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취한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히브리서 5장부터 7장. 하지만 이 몇 절 외에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을 붙드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 이 장애의 많은 고대적 특징은 이 부분이 오래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들은 또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창세기 14장 1절. 왕들의 이름은 아므라벨, 아리옥, 그돌라오멜, 디달. 이 이름들은 확실한 주전 2000년대의 어형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들로는 이 사람들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시날은 바벨론이고 엘라살은 아마 터키 동부에 있었을 것이다. 엘람은 현대의 이라크에 해당하고 고임은 아마 히타이트 족들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창세기 14장 2절. 이 도성들과 그 왕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창세기 14장 3절. 시딤은 오직 이국과 사해 골짜기를 지칭하는 말로, 8절과 10절에 나오는 용어로 아마도 남쪽 끝을 가리키는 명칭인 것 같다. 창세기 14장 5절로 7절. 이 지역의 위치와 사람들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다면 아마 이 동방의 침입자들은 북쪽의 아스드롯에서부터 아카바만의 상부에 있는 엘바란까지 현대의 요르단 지역을 가로질러 남쪽을 휩쓸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북서쪽으로 돌아 시내반도를 횡단하여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다. 창세기 14장 10절. 역청구등이 사해의 남쪽 지역에는 원유가 지표면 위로 스며 나오며 이것을 파낼 수 있다. 창세기 14장 11절. 마므레와 에스골은 아브라함의 우방들의 이름으로 헤브론 근처에 있는 지역이다. 창세기 14장 14절.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으며 단 지파가 정착하였다. 사사기 18장 29절. 창세기 14장 15절. 호바는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이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다. 창세기 14장 17절. 사회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남쪽에 있는 왕의 골짜기일 수 있다. 사무엘은 18장 18절.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뭐냐? 아브라함이 동방의 왕들을 패퇴시켰으나 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아무 땅도 소유하지 못했고 또 자식도 태어나지 않았다. 조카 롯이 그를 상속하기를 희망했었으나 롯은 약속의 땅 밖의 소돔에 살고 있다. 그의 입장에서 가장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은
그의 종 엘리에셀처럼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에 힘입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망감과 화를 하나님께 드러내며 하소연했다. 아브라함의 솔직함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지 않았고 오히려 처음의 약속을 다시 확정하고 더 구체화하게 하였다.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고 그의 자손은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정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믿었다. 그 동사형은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한다. 즉 그는 약속을 계속 믿었고 여호와를 여전히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것은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이 여기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바울에게 이 사실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 야고보서 2장 18절로 24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참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과 올바른 삶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핵심이다. 확실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동적일 뿐이다. 그는 다시 확인하며 묻는다.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솔직하게 묻는 자들이나 진지하게 확신을 찾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의 그의 자손의 미래 운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받게 된다. 먼저 그는 다섯 마리의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그는 그 사체들을 먹으려고 하는 설계들을 쫓았다. 해질 무렵 그는 연기나는 풀물을 보았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출애굽기 14장 24절. 동물 제사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애굽에서의 노예 기간과 그 후 이어지는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는 13절로 16절에서 확실해진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시간표가 길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이 주어지고 난 후 지난 10년 동안 변화가 미미했기에 인내심을 잃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400년 후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0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 약속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권면한다. 주 창세기 15장 2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는 어려운 문구이긴 하지만 NIV 번역은 다른 것들 못지않게 잘 됐다. 창세기 15장 16절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모든 거민을 포함한다. 이스라엘의 정복 사업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심판을 자초할 만큼 되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은 부정일 수도 있다. 약속은 온전한 정의가 동반될 때 성취될 수 있다. 참고 레위기 18장 24절로 27절, 신명기 9장 4절로 5절, 창세기 15장 19절로 21절, 이스라엘 이전에 가나안에 살았던 거민들에 대한 가장 긴 목록인데 여기에서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족속은 오직 소수다. 참고 창세기 10장 15절로 19절의 주석,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이스마엘의 출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도록 기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례는 그렇지 못했다.
그녀는 절망스럽게도 불임이었고, 그래서 대리모 제도로 이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고대 건동의 다른 문화권에서 널리 존중받는 관례였다. 여종에게 난 자녀는 그 여주인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그녀의 자녀로 여겨졌다. 고대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대리모 제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는 분명히 이 관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례는 그녀의 불임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것은 그녀의 동기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3절로 4절은 죄를 암시하여 타락의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결국 하갈의 우쭐함과 사례의 분노는 이 계략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실수에서도 선을 이룬다. 하갈은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 즉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전에 들은 것과 똑같이 그녀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녀의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 될 것이고,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다. 그는 후일의 이스마엘 자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유목민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사례에게 돌아가라는 권고를 받고 돌아온 하갈은 때가 차서 아들을 낳았다. 비록 사례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되기를 희망해서 15절로 16절에 보면 분명히 이스마엘은 하갈과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사례의 아들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한 사례의 계략은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인가? 문제의 여지가 남아있는데, 창세기 17장 18절은 아브라함이 최소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었다고 결론 지었음을 보여준다. 주, 창세기 16장 7절. 술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술길은 시내 반도를 통과하여 애굽에 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다. 하갈은 그녀의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창세기 16장 13절.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어려워서 여기에 대해 원문을 수정하려는 시도들과 다양한 번역이 나왔다. NIV 성경은 I have now seen the one who sees me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 못지않게 적절하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놀라움의 표현이다. 참고 시편 139편 1절로 12절, 창세기 16장 14절, 가데스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7절을 참고하라. 그런데 베레스의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 할례의 언약. 이 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다. 저자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연도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년의 연대기는 마치 홍수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이 더 익숙한 이름들, 곧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A, B, C, B, A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약의 약속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긴 다섯 편의 연설들 때문에 이 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주 특별하다. 이후로 하나님의 연설들은 이 책에서 더욱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연설들은 언약의 약속을 단순히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고 인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또 할례를 언약의 불멸성에 대한 상징으로 소개한다. 이 부분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약 13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시작한다. 이 기간의 사례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을 모두 상실했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그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거의 곧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하셨다. 아브라함은 단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서약으로서 그의 이름이 아버지가 높임을 받다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발음이 약간 바뀌었다. 비록 무리를 뜻하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알려진 바 없지만 여기 그 이름에 대한 언어 유희를 뒷받침해주는 단어가 셈족 언어에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영원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와 같이 약속받은 땅의 범위를 정확하게 내린 경우는 처음이다. 여기에서 또한 언약의 본질이 아주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다.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언약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또한 이 장에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 요소다. 남근의 표피를 없애는 할례는 이 언약의 표징이다.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는 자유인이든 노예든 할례를 받아야 했다. 할례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즉 나이가 차기도 전에 비정상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할례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보편적인 관습이었지만 구약 성경만이 이스라엘의 언약적 위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약속들은 특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놀라운 것이 되었다. 사례가 그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전하면서 그녀의 이름 사례는 사라로 바뀌었다. 두 단어 모두 공주라는 뜻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각각 100세와 90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나이들은 보통 부모가 될 수 있는 시기는 넘긴 때임을 가리킨다. 참고 창세기 18장 11절. 이를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선택받은 아이는 사라에게서 날 것이고 그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간과된 것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새롭게 드러난 후 아브라함은 이에 반응하여 급히 자신과 이스마엘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때 그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다. 더 고통스러운 순종의 행위가 그 언약을 단번에 다 봉인하기 위해 한 번 더 요구될 것이다. 주, 창세기 17장 1절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창세기 14장 9절과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모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다. 그 정확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이름은 항상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 창세기 28장 3절, 창세기 35장 11절, 창세기 43장 14절, 창세기 48장 3절, 창세기 17장 19절.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하나님이 웃으시다. 미소 지으시다 이다. 참고 창세기 17장 17절 그가 웃으셨다. 이 이름은 그 부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 갖는 즐거움을 표현한다. 이스마엘과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삭은 당시의 전형적인 오래된 이름이다. 창세기 18장 1절로 창세기 19장 38절 소돔의 멸망.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 어떤 24시간도 이때보다 더 자세히 묘사된 적은 없다. 이는 이 기사가 화자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소돔의 멸망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의 성취와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분명히 이 기사는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여 그녀에게 간접적으로라도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나머지 이야기는 분명히 그 약속의 주제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 더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와 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한 사람의 의인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주적 멸망에서 구원받는다. 두 이야기 모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 불미스러움을 면치 못하게 되는 짧은 일화를 가지고 있다. 두 이야기 모두 긴 상관 대구 혹은 거울 이미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A.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다. 창세기 18장 16절. B.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창세기 18장 17절로 21절. C.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청.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D.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하다. 창세기 19장 1절로 3절. E. 롯과 천사들을 겁섭하다. 창세기 19장 4절로 11절. F. 소돔의 멸망 예고. 창세기 19장 12절로 13절. E1. 롯의 사위들이 공구를 사절하다. 창세기 19장 14절. D1. 소돔을 떠나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 C1. 소아를 위한 롯의 간청. 창세기 19장 17절로 22절. B1. 멸망한 소돔.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 A1.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다. 창세기 19장 27절로 28절. 그래서 소돔의 멸망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의 성취라는 창세기의 중심 주제에 어떻게 관련되는가? 첫째,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소돔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이는 그 성의 의인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긴 중보 기도를 가져왔다. 여호와는 만약 그 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그 성 전체를 살려달라는 아브라함의 간청을 받아들이셨다. 불행하게도 소돔에서 롯만 유일한 의인이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그 성의 모든 남자가 일제히 롯의 집에 쳐들어온 것으로 소돔의 사악함이 드러났다. 창세기 19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하여 롯을 그 성에서 구출해 내셨다. 그렇다면 소돔 성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악행을 저질러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벗어나고 말았다. 둘째, 소돔의 운명은 창세기 14장 21절에 이미 암시되어 있었다. 거기에서 그 왕이 아브라함을 무시한 것은 미래의 불길한 징조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큰 재앙이다. 참고 마가복음 3장 22절로 30절. 아브라함의 기도 덕에 롯은 소돔의 멸망의 불길 속에서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의 끝은 불행했다.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의 화려한 생활을 쫓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최종 결과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과 그의 종들을 전심으로 따르는 대신에 스스로 방종의 길을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돔의 멸망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끝까지 그 죄악된 길을 고집할 경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당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창세기 15장 16절, 레위기 18장 24절로 28절, 레위기 20장 22절로 24절. 그래서 소돔의 멸망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에 대한 보증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홍수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돔의 멸망을 보편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응답하지 않는 마을은 소돔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으며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도성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창세기 19장의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1장 8절,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이삭이 출생할 것을 사라에게 알림.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의 반복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만 들었고 이제 사라에게 이 약속을 알려야 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두 번 전하는 것은 마치 꿈이 두 번 겹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취가 곧 내년 이 즈음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 주 창세기 18장 1절 마므레는 헤브론 근처에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창세기 18장 2절로 8절 아브라함의 손님에 대한 배려는 동양의 손님 접대 방식이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기대되는 특색이다. 히브리서 13장 2절 성경에서 천사들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달리 입증되기 전까지는 보통 사람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천사들 중 한 분은 하나님의 천사, 즉 여호와 자신이고 소돔을 방문하러 간 다른 두 천사는 그분의 수행원들이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청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엄밀히 통보받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대한 예언자로 거려지고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지 자신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주 불친절했던 마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참고 마태복음 5장 44절 주 창세기 18장 21절 천사들의 소돔 방문은 악명 높은 그들의 죄를 확정할 것이다. 창세기 19장 1절로 13절 창세기 19장 1절로 26절 소돔에서 구출되는 롯의 가족 창세기 19장 1절로 3절 롯의 대접이 더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자신의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롯이 혼자였고 그 밖에 아무도 그 손님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길한 징조이기는 하다. 창세기 19장 4절로 11절 소돔의 악명은 곧 드러나게 된다. 소돔 사람들은 방문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급탈하려고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여기에서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손님들을 동성간간으로 급탈하려는 시도보다 동양의 손님 대접 풍습을 경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고대 사회에서 종종 성인들 상호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동성애가 묵과되기는 했지만 강압적으로 특히 손님들을 급탈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롯이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보내려고 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손님들에 대한 그의 헌신은 절대적이었다. 다행스럽게 침입자들은 이 불행한 제의를 거절했고 천사들이 그들을 쳐서 잠시 눈이 멀게 했다. 창세기 19장 14절 NIV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사위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미 그 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혼한 상태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도망가자는 롯의 권유를 물리쳤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파멸에 대한 비난을 스스로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창세기 19장 16절로 26절 롯과 그의 가족들조차도 상황의 긴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성에서 억지로라도 끌어내야 했다. 서해 지역에는 아직도 유황이 서며 나오고 있으며 그곳의 이상한 바위 형상도 롯보다 소돔에 더 미련이 많았던 그의 아내의 운명을 회상시킨다. 누가복음 17장 32절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 롯의 딸들 이 부분은 세상과 타협한 한 의인의 비참한 종말을 묘사하고 있다.
로세의 딸들은 아이를 갖고 싶은 욕심에 원칙을 무시하고 꾀를내어 그와 동침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근친상간에다 자녀의 도리를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운 두 이웃국가인 모압과 암몬족 속의 기원이 되었다. 암몬족 속은 요단 동편에 살았고 모압족 속은 사해 북동쪽에 살았다. 참고 민수기 21장 24절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사라와 아비멜렉 모든 독자는 18장에서 보인 아브라함의 성자 같은 행실과 여기에 나타난 그의 교활하고 소심한 태도가 대조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애굽에서 두려워한 것은 비록 정당화될 수는 없어도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가나안 남동쪽 구석의 한 작은 마을인 그랄에서 또다시 자기 아내에 대해 똑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18장에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누린 다음에 왜 그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꾀에 의지하고 있는가? 다른 한편으로 그랄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과 아주 다른 것 같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변호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18장에서 보인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또 모든 가나안 족속이 소돔처럼 그렇게 다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실의 삶에서는 종종 반대되는 것들이 섞여 있다. 절대적으로 순수한 것이 완전히 사악한 것은 오직 허구의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으며 방목권을 얻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 아내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시적인 불임을 치료하셨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면 사라에 대해서는 어떠하겠는가? 약속대로 그녀는 아이를 갖지 않겠는가? 주 창세기 20장 1절 거기서는 마므레를 뜻한다. 참고 18장 1절 가데스에 대해서는 14장 7절을 술에 대해서는 16장 7절을 보라. 창세기 20장 3절 고대 동양에서는 가늠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다. 참고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창세기 20장 5절 지도자의 죄는 그 백성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 사무엘하 24장 창세기 20장 12절 후대 성경의 법은 이복자매나 친자매와의 결혼을 금한다. 레위기 18장 9절로 11절